제갈 승상 입궁하십니다. 문우들이옵니다, 폐하. 승상, 우리 군이 수차례 승전을 거두었는데 어찌 그 기세를 몰아 장안을 공략하지 않고 철군하신 겁니까? 이엄이 동호와 위가 연합해서 우리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짓 소식을 전하여 철군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왜 거짓 정보를 알린 거랍니까? 군량을 제때에 최전방에 조달하지 못하게 되어 그랬답니다. 당장 이엄을 잡아들이시오. 폐하, 이엄을 엄중히 처결함은 마땅하나 개국공신님을 감안하시어 죄를 경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비록 이엄이 큰 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장원의 말에도 일리가 있사오니 폐하께서 직접 처결을 내리십시오. 그럼 이엄을 평민으로 좌천하고 귀양을 보내시오. 그럼 이봉으로 하여금 이엄의 뒤를 잇게 해서 신을 도와 3년간 북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봉? 그 자는 이엄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비보다 뛰어나니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리하십시오. 나으리, 장사 이봉께서 오셨습니다. 승상, 언제라도 출정할 수 있도록 군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맙네. 3년 동안 고생이 많았어. 헌데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군량을 어찌 전방으로 옮길지 걱정하는 것인가. 이리 오시게. 네. 내가 분부한 대로 군량 주머니에 모래를 넣어두었느냐? 네, 넣어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구류마에 군량을 실어 나르게 하거라. 네. 내가 발명한 모구류마라네. 저것을 이용해서 군량을 실어 나르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세. 저것은 연노라는 무기인데 한 번에 수십 발의 활을 쏠 수 있다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촉의 국력이 아직 위나라에 미치지 못하니 군수 장비에서 부족함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네. 승상, 관은 장군께서 병사하셨습니다. 승상! 지난해 장포가 부상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관흥마저 내 곁을 떠났구나. 출전을 앞두고 훌륭한 장수를 잃을 테니 이럴 수... 서기 234년 봄, 제갈량은 천하통일의 위협을 완성하기 위해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또다시 34만 대군을 이끌고 기산을 향해 새로운 정벌에 나서게 된다. 제갈량이 다시 기산으로 출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위나라 황제는 사마의에게 40만 대군을 이끌고 위수남한의 병영을 세우게 해 공고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제갈량과의 장기전에 돌입하게 하는데. 아뢰옵니다, 대도도. 위연과 마대를 선봉에 세운 적군 부대 하나가 지금 북원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운석의 밀개다. 제갈량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강을 따라 내려와 우리 군의 부교를 망가뜨리는 후방을 치는 것일 게이야.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 도교가 보이면 불을 질러 다리를 태워버리거라. 네! 위연과 마대가 위군에게 포위됨과 동시에 후방에서 위군을 공격하려던 촉군도 습격을 당했다. 제갈량은 여섯 번에 걸쳐 기산으로 출전했는데 첫 번째 교전에서 촉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사망자는 만 명을 넘어섰다. 애당초 승상께서 내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나마 장안을 점령했을 테고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입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중상. 비위. 손군을 만나보고 오셨소. 예, 승상. 북을 정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잘하셨소. 아버님. 손군이 북으로 진군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가만히 계실 작정이십니까? 승상, 탕약입니다. 의원께서 약을 드시고 휴식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알겠다. 승상, 위나라의 정문이 두항에 왔습니다. 정문? 어서 들라 이르게. 승상, 정문이라 합니다. 장군은 무슨 이유로 투항을 하신 게요? 저와 진랑은 함께 위나라 군대를 이끌어왔는데 얼마 전에 사마이가 진랑을 수장으로 임명하고 저를 홀대하기에 투항하러 왔습니다. 승상, 위군 장수 진랑이 찾아왔습니다. 진랑 장군의 무예는 어떠한가? 저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좋소. 장군이 진랑과 싸워 이긴다면 나도 장군을 받아주도록 하겠소. 네, 당장 놈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정문! 어찌감히 군마를 훔쳐 적에게 투항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이놈을 용서하지 않겠다! 자! 자! 아! 승상, 진랑은 사마이의 신복이온데. 네 말이 맞다. 허나 나는 진랑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승상, 그대는 진랑이 맞습니다. 여보라, 이놈을 끌고 나가 목을 쳐라. 이거 승상,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사마이의 명을 받고 왔을 뿐입니다. 그 정도의 잔꾀로 날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느냐? 니놈이 정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사마이에게 서찰을 써서 내일 밤에 우리 진영을 습격하라 전하여라. 당장 쓰겠습니다. 이리 와. 승상께서 진랑을 아십니까? 모른다. 그럼 어떻게 거짓 항복임을 눈치채셨습니까? 사마이는 그리 어수룩한 자가 아니다. 그 자가 진랑을 중용했다면 진랑은 뛰어난 무공을 갖춘 자였을 것이다.
정문이 단칼에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없는 자는 아닐 거란 뜻이지. 오늘 밤에 적군 진영을 습격하라는 정문의 밀서구나. 제가 가겠습니다. 나도 몸이 근질근질했던 참이니 함께 가자꾸나. 밀서가 거짓이면 어쩝니까? 진랑과 정문은 절친한 친구 사이니 진랑을 보내시고 아버님께서는 그 뒤에 출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철로! 아버님! 적진에 불빛이 보입니다! 군은 진군하라. 네. 앞으로 출전 운운하는 자는 목을 치겠다고 전하라. 네. 내가 왜 매일 닭고기를 먹는지 알고 있느냐? 제갈량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 아닌지요? 그렇다. 자, 너도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닭고기를 들자꾸나. 예. 아버님, 적군이 10여일간 잠잠한 데다 철군할 기미도 없는 걸 보니 장기간 대치하려는 모양입니다. 아버님, 적군의 군량 공급은 제대로 되는 것일까요? 자네가 백성으로 위장해서 적군의 군량 수송로를 살펴보고 오게. 네! 모구류마로 군량을 실어 나르다니! 모구류마들이 군량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본 것인가? 네, 그 모구류마들은 진짜 말과 소보다 더 민첩하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적군의 군량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철군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도리어 놈들을 이롭게 만들게 생겼군. 너는 다시 돌아가서 모구류마 몇 마리만 훔쳐오도록 하여라. 네! 물자 수송부대가 위군의 습격을 받아 모구류마를 도난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몇 마리 선물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구나. 예? 아버님, 제갈량도 만들었는데 우리도 못 만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다. 당장 장인들을 불러 모아서 모구류마 1000개를 만들게 하라. 예! 보름 후 위나라의 장인들은 2,000개가 넘는 모구류마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롱서 지역을 전방으로 하는 위군 진영에 군량을 운송하기 시작했다. 어? 총나라 대장군 왕평이 왔다! 어? 싸! 국원을 지키던 위군 장수 박회는 도주하던 위나라 병사들로부터 군량을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방향을 돌려 적군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장군! 위군이 뒤쫓아옵니다! 전군은 진군을 멈추라! 지금 당장 모구류마의 뿔을 돌린 다음 나를 따라 철군하라!
철군하라! 와! 군량만 빼앗으면 되니 뒤쫓지 말아라! 어서 모고류만을 몰고 돌아가자! 아무리 밀어도 모그리마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장군 지원하러 왔습니다. 잘 왔어. 말을 돌려 적을 추격한다. 가자. 위군은 철새는가? 그렇습니다. 모두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잘했다. 군량을 약탈당했습니다. 곽장군이 뒤쫓았으나 귀신을 만나 더 이상 쫓지 못했답니다. 승상, 사마이를 생포하지 못했으나 그의 투구를 가져왔습니다. 류 장군께서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주셨소. 이번 전투의 공은 모두 류화 장군의 것인 듯 싶구려. 감사합니다, 승상. 죽을힘을 다해 되찾아온 군량이 투구보다 못하다니!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오! 아버님, 동호의 선권이 세계의 경로로 우리 국경을 침범해 황제께서 출병하셨답니다. 선권의 출병이 때를 잘 맞췄구나. 제갈량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은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굳게 지키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힘을 비축하는 것이겠지요. 맞는 말이다.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